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용휘라고 합니다. 요즘 동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다는 거 느끼시나요? 네, 네 느끼시죠? 학계에서는 몇십 년 전부터 이 동학의 미래적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조명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계적인 종교학자죠. 오강남 교수님. 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학의 가르침은 세계 종교사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가치의 결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노빈 선생은 동학의 인내천 혁명은 밀레토스의 로고스적 혁명이나 예루살렘의 파토스적 혁명이 가져온 결과보다 더 놀라운 변화를 인류의 앞날에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오히려 예수의 그 기독교보다도 더 큰 그런 어떤 이 인류에 기여를 할 거라는 그런 예견을 이미 1970년대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 그 오늘 이제 강의하실 예, 도울 김용우 선생이시죠. 예, 작년에 아주 두꺼운 동경대전 주석서 두 권을 내셨어요.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종교도, 우리의 학문도, 우리의 정치도, 우리의 과학도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해야 된다. 이 새롭고도 진실된 정체성을 확립하는 길은 바로 동학, 즉 조선의 학을 바르게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동학은 유구한 조선 문명의 총화이며 인류 미래의 미래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학에서 굉장히 이 어떤 찬탄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동학은 이 전봉준을 중심으로 또 동학농민혁명을 중심으로 전라도의 동학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지금까지 너무나 이 동학이 혁명 중심으로 또 전봉준 중심으로만 알려졌는데 사실은 그 기반이 됐던 순 최재호 선생의 동학 사상 이것을 놓고 어떻게 바로 전봉준 또 동학농민혁명만 이야기해가지고는 제대로 된 동학의 이해나 접근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동학의 발상지 이 경주에서부터 이 동학의 참된 의미를 저는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 최재호 선생은 바로 이 경주 형곡 가정리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셔서 20세까지 여기서 사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10년 동안 주유 천하를 하시죠. 그리고 잠시 울산 여시바위골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수도를 하시다가 36세에 다시 이 경주 용담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그 이듬해 37세 되든 이듬해 4월 5일 날 무국대도를 받으심으로써 득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득도를 하신 곳이에요. 그리고 또 이후에 3년 동안이나 경주에서 도를 펴십니다. 잠깐 물론 전라도 남원에 언둔하고 계신 적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 경주에서 도를 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경주는 이대 해월 최시영 선생의 또 탄생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순 최재호 선생님의 이 가게는 대대로 경주에서 살았고 특히 칠대조 칠집립 장군께서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다 참가하셔서 큰 공을 세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최진리 장군의 셋째 아드님이 경주에서 그 유명한 경주 최부자 집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4대째가 수은 최재호 선생님의 이 가게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수은 선생님의 이 집안은 경주와 뗄래야 될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동학의 발생지가 바로 이 경주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경주는 너무나 다른 이 신라 고도, 천년 고도라고 하는 너무나 이제 이런 풍부한 이 문화적 유산과 또 이런 이 정신적 가치가 또 불교라든지 이런 아주 풍부한 정신적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동학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조금 이 등한시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이 동학은 이 한때 150년 전에 잠깐 나타났던 이런 사상이 아니고 정말로 미래에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상이라고 많은 분들이 지금 새롭게 조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학이 이 동학을 중심으로 경북학을 재정립하고 또 경주학을 이 동학을 중심으로 재조명함으로써 이 경주가 미래 문명의 정신적 수도로서
그렇게 자리매김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 동학을 보는 한 세 가지 정도의 관점이 있는데요. 학문으로서 이 동학을 조명할 때 한 세 가지 정도로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동학에 대한 많은 오해도 있고 또 제대로 조명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동학은 서학에 대응해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동학은 서학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동학이 아니고 동국의 학의 준말입니다. 이것의 명확한 그 증거는 뭐냐 하면 그 신문을 받을 때 1864년 1월부터 이제 2월 말까지 신문을 네 차례에 걸쳐서 받는데요. 그때 경상감사가 첫 번째 질문에서 동학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거기에 답변을 동국의 학이라는 의미를 취한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학에 대비된 개념으로 동학이 나온 게 아니라 동국의 학, 조선의 학이라는 의미로 허준 선생님께서 중국과 다른 우리 의학을 동의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셨듯이 이 동학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조선의 학, 동국의 학의 의미를 취한 것이다. 그래서 이 동학은 19세기 당시 조선 백성들의 고난에 응답한 우리 학문으로 이해할 때 제대로 동학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학은 과거의 사상이 아니라 지금 여기 바로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어떤 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학문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동학은 보국안민의 학입니다. 동학은 하나의 어떤 종교로서 나온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무너져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보국안민의 정신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당시는 잘 아시다시피 제도 정치의 그런 부패와 삼정의 문란으로 백성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외세의 침략으로 이제 중국이 함락이 되고 곧 조선으로 이제 침략해 들어올 거라고 하는 위기감이 팽배했던 때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유학은 전혀 어떤 정신적인 지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무엇보다도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역시 인간의 마음의 문제다. 인간의 마음이 이제 하늘과 괴리되고 하늘과 분리됨으로써 자만심에 빠지고 교만해져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인간의 마음이 황폐해진 이 문제를 순 선생님은 각자 위심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각자 위심을 되돌리는 것이 그래서 경외지심을 회복하는 것이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동학이 보국안민의 학으로서 나왔다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부분은 사실 아직도 연구자들이 많이 주목 안 하는 부분인데요. 동학은 천도의 현대적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날 성인들은 천도의 불변의 법칙을 밝히고 그리고 하늘의 뜻을 공경하고 하늘의 이치를 따른 삶을 살았다. 그래서 사람은 군자가 되고 학은 도덕을 이루었으니 도는 바로 천도요. 덕은 바로 천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그 천도를 잃어버리고 천덕을 더 이상 추구하는 삶을 지금 학인들은 살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한탄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신유년에 이르러 어진 선비들이 와서 묻기를 지금 천령이 선생님께 강림하셨다 하니 어찌 된 일입니까? 순선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가고 돌아오지 아니하는 이치를 받은 것이니라. 그러면 무슨 도라고 이름합니까? 천도인이라. 순생님께서 내놓은 것은 바로 천도입니다. 이 천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고대 성인들이 밝혀서 자기의 그 삶 속에서 그것을 펴려고 했던 그래서 천도를 깨달아서 그것을 자기 삶으로 펴는 것을 이제 덕이라고 합니다. 도와 덕을 추구했던 것이 옛날 성인들이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한대 이후로 거의 이제 그냥 학으로서 전략이 됩니다. 그 2000년 이상 끊어진 그 학문을 다시 잊고 다시 천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동학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그냥 툭 떨어진 게 아니고 정말로 고대 성인들이 깨달아 밝히고자 했던 그 천도를 다시 밝힌 것이 동학이다 라는 점을 저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노래하십니다. 천은이 망극하여 경신사월 초오일에 글로 어찌 기록하며 말로 어찌 성언할까 망고 없는 무극대도 여몽여각 득도로다.
기장하다 기장하다 인내 온수 기장하다 라고 하면서 벅찬 희열을 노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동학은 고대 성인들의 그 경천명 순철의 삶을 다시 회복한 것이다 라는 점을 저는 좀 강조를 하고 싶고, 다만 조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전과는 다른 2500년 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법, 새로운 길을 이제 제시했죠. 거기에서 동학의 독자성이 있고, 그런 동학의 독자성을 말씀하실 때는 무극대도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천도라는 표현도 쓰시지만은 무극대도라고 표현하실 때는 당신의 독자성을 좀 강조할 때 그때는 무극대도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뭐 동학 그러면은 시천주가 가장 핵심이라는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물론 아직도 여전히 인내천이 가장 핵심이라고 특히 이제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이제 많이 알려졌듯이 시천주가 수은 선생님의 깨달음입니다. 시천주라고 하는 거는 모실 시자, 모든 사람 안에 하늘님이 내재되어 있다, 모셔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좀 더 확장하면 모든 만유는 하늘님을 모시고 있는 존재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모든 만물까지 포함해서 하늘님을 모신 거룩한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고, 이에 따라서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 인간이 존엄하고 평등한 존재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당시 신분 사회 속에서 이런 인식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후에 동학농민혁명과 같은 그런 이제 혁명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은 이 시자, 시천주의 이 시자를 직접 해석하십니다. 내유신령, 외유기와 각지부리 이 세 가지로 해석을 하십니다. 이걸 이제 풀이하자면은 하늘을 모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안으로는 거룩한 영이 있고, 안으로는 거룩한 영이 있고 바깥으로는 기운 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안팎에서 영과 기운으로 작용하는 그 하늘을 자각함으로써 그 하늘과 분리되지 않는, 즉 합치된 삶을 살아라. 합치된 삶을 사는 것이, 그러니까 각자 위심이 문제였기 때문에 그 각자 위심을 되돌려서 하늘과 다시 연결되는, 하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모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밝히신 거죠. 그래서 그 하늘과 그 떨어진 분리된 하늘과 연결하는 법, 그것이 바로 수심정리입니다. 나의 몸과 마음을 하늘과 다시 연결하는 그 방법이 수심정기인데요. 제가 옆에 그 수레를 그림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했는데, 말의 힘을 빌려서, 말과 연결해서 말의 힘으로 가지만 곧비는 누가 잡습니까? 내가 잡고 갑니다. 그래서 조금 구분해서 이야기하자면 말 곧비를 잘 잡는 것이 수심이고, 그 하늘의 기운에 잘 올라타서 그 하늘의 힘과 지혜를 빌려서 내가 내 삶을 운전하는 그런 새로운 어떤 주체를 이야기한 것이, 그렇게 하늘과 연결되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 바로 수심정기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 몸과 마음이 하늘과 잘 합치됐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저절로 애씀없이 모든 일이 만사예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무위이화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제가 저 그림에서 보여주었듯이 시베리아 철새가 한반도까지 수천 킬로를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기류를 타고 옵니다. 하늘에도 저렇게 기류가 있듯이 우주적인 차원에서는 우주의 운행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천도라고 합니다. 그 천도에 부합하는 삶, 천도와 내 몸과 마음이 합치되었을 때 애씀 없이 저절로 그 천도에 부합하는 천인합일, 그 천덕과 합치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수은의 그 깨달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수은 선생님이 깨달은 그 동학은 뭐냐? 하늘과 분리된 삶, 각자 위심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하늘과 분리된 삶을 다시 회복하여 몸으로는 우주적 기운과 연결되고 마음으로는 하늘님의 영과 합일함으로써 조화로운 삶을 사는 신인간의 길을 제시한 우리 학문이다. 동시에 이 신인간들에 의해서 새롭게 다시 개벽에 도의적 신문명을 열어가고자 하는 그런 문명 전환 운동이 동학이다, 이렇게 저는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위대한 미래의 가치를 가진 동학을 이제 경주에서 그러면 어떻게 좀 활용하면 좋을지를 몇 가지 제시를 하고 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선 이 그 동학의 이미지 제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이제 도시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이 경주에는 현곡로
그 형곡 일대에 동강로라고 하는 명칭으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 용담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용담로라고 하는 명칭은 이제 그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용담에서 수은 선생님이 득도했다는 걸 알지만은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뭐지 그냥 지명으로만 압니다. 그래서 이 용담로를 동강로로 바꿀 필요가 있다. 또 마룡길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최재욱길 또는 수은길로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월 선생님께서 태어나신 그 일대를 최시영길 또는 해월길로 이렇게 바꿈으로써 저절로 이제 이 수은 선생님과 해월 선생님의 이 이름을 이제 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주시 또는 형국을 상징하는 문구를 동학과 관련해서 제작을 하는 것도 이제 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보통 고속들에서 들어오면은 이제 그 이 시가 이제 시작되는 지점에 큰 이제 간판이 있잖아요. 그 간판을 저는 미래 정신 문명의 수도 경주 이렇게 저는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형곡에서는 K정신의 발상지, K정신의 K정신 동학의 발상지 형곡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지금 정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학 순례길 정비 및 걷기 행사를 수시로 저는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학술 및 교육 부분에서는 이제 동학 시민 강좌를 수시로 열어서 다양한 동학 강좌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지금 이제 청소년 수련관이 곧 이제 오픈 예정인데요. 그 수련관을 중심으로 청소년 대상의 많은 그런 교육이 이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학 학술 대회도 매년 이건 큰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이런 적은 예산으로 계속적으로 학술 대회를 개최하고 또 동학 관련된 연구 저술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제 문화 예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바로 경주 문화 동학 문화재를 하고 있죠. 이 문화재가 조금 더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에는 더 많은 시민들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고요. 그 방안 중에 하나로 저는 이제 오늘도 용담 건물 시연이 있었는데요. 단지 이제 시연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는 이 그 하나의 경연 대회로 해가지고 많은 참가자들이 자기 나름의 자기가 생각하는 용담 건물을 이제 한 뭐 3분 내외로 이렇게 시연하고 그 중에서 이제 대상과 우수상을 이렇게 뽑는 그런 방식으로 전국에 공모를 해가지고 하면은 훨씬 더 저는 효과적이지 않을까. 또 이제 그것을 뭐 용담 건물 UCC 대회로 할 수도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유튜브에 이게 올라가서 많은 이 전 세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작년에 이제 검대로 온다라고 하는 그것이 뭐 수억 회를 그 조회 기록을 하면서 이 한국을 알리는데 큰 기여를 했죠. 그렇듯이 그런 어떤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작 뮤지컬. 지금 뭐 명성황후라든지 이런 이제 뮤지컬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뮤지컬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좀 아쉽습니다. 명성황후를 소재로 하는 그거는 이제 저는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 수은 최재우 선생을 좀 소재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경주의 브랜드가 되게끔 그렇게 좀 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이제 이 선덕여왕을 스토리화한 태양의 꽃이라는 이 뮤지컬이 지금 경주 엑스포 문화센터에서 지금 공연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 수은 최재우를 창작 뮤지컬로 해가지고 이것이 상설 공연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경주에 이렇게 관광 오시는 분이 그냥 불국사 뭐 석굴암만 볼 게 아니고 이 최재우 뮤지컬을 꼭 보고 갈 수 있는 이런 것이 전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태양의 꽃 포스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좀 강력하게 정말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 최재우 상인데요. 지금 전라도에서는 이제 동학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제정을 해서 이제 매년 한 사람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도는 지금 전봉준을 중심으로 이렇게 띄우고 있는데요. 경주는 최재우를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띄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재우 상을 제정해서 인류 평등과 평화에 기여한 이건 이제 국내 인물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세계적인 인물을 대상으로 해서 그 상금도 뭐 한 1억, 2억 정도 준다면은 이게 굉장히 이제 세계적인 뉴스로도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도대체 최재우가 누구야? 라는 질문을 전 세계에 던질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동학을 알리고 최재우를 알리는 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최재우상을 이렇게 제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동학 평화 축전을 이제 경주에서 주최해서 한 4년에 한 번씩 전 세계의 평화 활동가나 또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를 이렇게 모셔가지고 종교관 대화도 하고 평화에 관련된 논의도 하고 그리고 또 기후 위기와 같은 이런 세계적인 이슈에 공동 선언문도 채택하면서 전 세계 이제 기자들이 여기에 와서 또 이렇게 취재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경주가 명실상부한 세계 평화의 어떤 그 메카가 될 수 있는 그런 저는 이 경주가 좀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아까 그 노래에도 잠깐 나왔는데요. 순 선생님께서 이렇게 시를 쓰셨습니다. 용담수루 사해원 구학춘회 일세와 용담의 물이 흐르니 내 바다의 근원이여 구미산의 봄이 오니 세상이 꽃피로다 세상이 꽃이로다. 이 경주에서부터 이 동학의 물결이 정말 전 세계에 흘려서 이 지금 많은 이 생태계 위기와 또 여러 정신적인 그런 위기의 상황인데요. 이 동학의 가치가 정말 꽃을 피워서 인류에 기여하는 그런 정말 위대한 사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